안녕하세요. 10V 부산TV. 예, 아, 돌아왔습니다. 부산TV. 네. 오늘은 이제 내일 있을 MBC 가요대제전 사전 녹화를 온 현장인데요. 저희 믹스가 오늘 사전 녹화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스타라이트 여러분들이 와주셨어요. 네, 굉장히 많은 스타라이트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오늘 이벤트라 그랬죠, 저희가? 네, 뽑기를 통해서 전화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. 내가 비디오 관광. 이 전화번호. 뽑았어. 운명. 데스티니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빅스라는 그룹의 래퍼를 맡고 있는 라비입니다. 어, 실망하시는데? 저 안 좋아하세요? 안 좋아하신다. 너 별로야. 저 싫어요? 일단 반갑습니다. 반가워요, 저? 네, 반가워요, 저. 혹시 빅스 중에 누굴 좋아하시나요? 어떤 멤버를 좋아하시나요? 다 좋아요? 아, 내가 아니라서 다 좋다 그런 거야? 제 옆에 홍빈님 있어요. 나도 아니고. 우리 아니. 누구 어떤 멤버가 좋으세요? 제발 말해주시면 안 돼요? 너무 궁금해요. 성형이 누구요? 아, 역시! 역시 팬! 닮아가나 봐. 그런가 봐. 어려워. 예. 레오 형, 여자 레오 형. 예. 컬러링이 빅스 컬러링이 아닌 건 아쉽게도. 이게 아쉬운 마음이 감춰지잖아요. 기대하게 된다고. 그치? 시크릿 나이셨어요. 지금. 일단 자기소개 좀만 해주실래요? 저는 서울사는 네. 누나 팬이에요. 누나예요? 예, Starlight. 네. 오. 산호 잘 봤어요? 네, 진짜 잘 봤어요. 너무 멋있어요. 몇 시간 자고 오셨어요? 그러니까 우리 한 딜레이가 엄청 돼가지고 밖에서 엄청 추위에 떨었어요. 그쵸. 죄송해요. 저희가 사과드릴게요. 근데 너무 멋있었어요. 정말요? 저희 막 땀 흘리는 거 멋있었어요? 완전 쭉쭉 떨어지는 거. 무대보다 땀 흘리는 게 더 멋있었다고요? 빅스님 분량 좀 늘어났으면 좋겠고요. 정기적으로 캔디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사실 이거는 저희가 편집할 거예요. 상처뿐이었습니다. 행복했어요. 정말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. 정말 팬분들과 얘기를 나누니까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얘기한 거잖아요. 통화. 친밀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전화라는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고요. 이렇게 진행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.